뭐 매출이 뭐 갑자기 뭐20% 이렇게 올라가진 않습니다. 올라가는데 폭이 크진 않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갑자기 막 12배, 3배 막 그렇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규모가 작게. 지난번에 그 디자인 하우스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AD 테크놀로지 네. 아시나요?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 다음에 예. 이제 가온테크? 예. 그 두 개 기업이 그래도 좀 예예. 괜찮아 보이는 예예. 기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예. TSMC가 주된 이제 예. 어떤 거래처였는데 예. 그걸 이제 포기하고 삼성에 예, 왔더라고요. 예, 이거 어떻게 바라보세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네. 어떻게 보면 잘한 선택이라고도 봐요. 네. 예. 어떤 면에서 그런가요? 왜냐면 이제 예전에 예. 보시면 AD 테크놀로지가 TSMC랑 같이 디자인 하우스였을 때는 네.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AD 테크놀로지한테 맡기는 네. 물량이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내에서만 일부만 했거든요. 네. 특히나 SK 하이닉스 그 물량만 일부 맡겼거든요. 네네. 하다 보니까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삼성 네. 파운드리가 엄청나게 키우고 있잖아요. 네.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네. 생태계를 엄청나게 네. 키우고 있고 네. 말씀드린 대로 용인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디자인 하우스도 같이 클 수밖에 없어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성장성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AD 테크놀로지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용의 꼬리가 되느니 네. 용의 대가리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 같은 나라기도 하고. 예, 그렇죠. 네. 하다 보니까 이쪽이 더 훨씬 더 파이가 크다고 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잘한 선택이라고 봐요, 저도. 그래요? 예. 그래도 TSMC가 독보적이잖아요. 1등이긴 예.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내에서만 일부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클 수가 없는 거죠. 만약에 글로벌하게 밀어준다 그러면은 네. 뭐 좋은 선택일 수가 있죠. TSMC가. 근데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AD 테크놀로지 대신에 네. 하고 있는 회사가 이제 에직랜드가 TSMC의 디자인 하우스가 됐습니다. 에직랜드?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예. TSMC에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맡긴 물량의 일부를 우리나라 이제 디자인하우스 맡겼었는데 예. 그게 이제 AD 테크놀로지였다가 얘가 예. 삼성전자 가버리니까 예. 다른 기업에 맡겼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디자인하우스가 이제 에직랜드가 된 거죠. 예. 한국 기업입니다. 네. 그 기업도 최근에 많이 크고 있어요. 예. 그래서 국내에 있는 디자인하우스 보시면 네. 예전에는 되게 규모도 작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네. 삼성 파운드리가 엄청난 그 생태계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디자인하우스가 많이 커지고 있어요. 네. 키우고 있고요. 삼성에서도. 그래서 에직랜드가 이제 보시면 TSMC랑 같이 하고 나머지는 다 가온 집수라든지 다 이제 삼성 네. 디자인 하우스가 됩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제가 1년 전에 임원분을 만났는데요. 네, 네. 그 당시에 제가 물어봤어요. 그 전에 바로 6개월 전에 네, 네. 인원이 100명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네, 네. 근데 1년 전에 물어보니까 네. 400명이 넘었대요. 아마 지금은 더 늘어났을지도 몰라요. 야, 엄청나게. 저도, 왜냐면 이제 계속 M&A를 많이 했어요. 예. 다른 디자이너스를 계속 예, 인사했던 거군요. 예. 그래서 그때 지금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주식을 샀으면 아마 좀 돈을 좀 벌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 디자인 하우스가 이제 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 디자인 하우스 대체 뭐 하는 곳이야? 뭐 그렇게 네. 중요한 회사야?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중요합니다. 어떤 예. 역할을 하고 이게 반도체 산업 생태계에서 네.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디자인 하우스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파운드리마다 다 그 제조 공정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TSMC랑 삼성 파운드리랑 네. 공정이 아예 그냥 달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런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엔비디아에서 예. 뭐 50%를 TSMC 주고 50%를 삼성전자 줬을 때 예. 이 똑같은 반도체 만드는데 공정이 다르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설계도 다릅니다. 설계도 공정에 맞게 네.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그 공장의 뭐 순서나 이런 배치 이런 맞습니다. 거에 따라서.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 파운드리에서 네. 이 칩을 만들었어요. 네. 이 설계도 가지고 TSMC 가면 못 만듭니다. 네. 다르기 때문에. 그 공정에 맞게끔 그 디자인을 재설계를 해야 돼요. 네. 디자인 하우스의 역할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네요. 예를 들어서 뭐 예. 엔비디아에서 예. 우리 이거 반도체 필요해 주면은 그 디자인 하우스가 예. TSMC 공정에 맞게끔 예. 그걸 이제 다 정리를 해주고 네, 그렇죠. 조율해주고 재설계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네. 엔비디아나 큰 기업들은 네. 워낙 이제 큰 기업들이기 때문에 예, 물량이 많아서 예, 물량도 많고 하기 때문에 네. TSMC가 다 해줍니다. 다 자기 직접 하는 것도 있군요. 예, 그러니까 왜 해줄 수밖에 없죠. 큰 고객이 너무 크니까. 예. 네. 근데 조그만 기업들은 TSMC에서 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일일이 해줄 수는 없다. 예,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디자인 하우스가 역할이 되게 커졌어요. 재설계하는 거는 기본이 됐어요, 지금은. 지금은 어떤 거냐면 영업도 해줘요. 영업이라뇨?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가 네. 파운드리 대신에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패밀리스도 마찬가지로 그 파운드리만 보진 않아요. 디자인 하우스의 역량을 또 봐요. 예를 들어 AD 테크놀로지에서 삼성하고 관계가 맺어졌으니까 예. 내가 삼성전자와 할 수 있는 그 디자인 하우스니까 예. 뭐 인텔이나 뭐 퀄컴이나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우리한테 물량 주세요라고 이 영업 행위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대기업들은 어차피 TSMC에서 거의 다 해주고 또 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능력이 네. 또 있기 때문에 네.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문제는 이제 중소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영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다 이제 디자인 하우스에서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이제 뭐 마스크라고 있어요. 뭐 포토 공정이 있는데 네. 거기서 쓰는 마스크도 다 디자인 하우스에서 해주고요. 그다음에 또 그 네. 패키징도 다 알선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판매하는 것도 다 디자인 하우스에서 다 연결을 해줍니다. 칩을 판매하는 거. 네. 그러니까 모든 토탈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되게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아, 그럼 이게 진짜 뭐 파운드리하고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디자인 하우스는? 그러니까 디자인 하우스가 이제 크기 위해서는 그 파운드리가 필요한 거고 예. 파운드리가 또 성장하기 위해서는 디자인 하우스가 필요한 거고 예. 그거를 TSMC가 잘했어요. 아, 디자인 하우스 관리를? 예, 예. 잘했어요. 파트너십을. 근데 예전에 삼성이 크지 못한 이유도 네. 바로 그런 이유예요. 아, 우리나라는 다 우리가 하니까.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 삼성이 다 알아서 우리가 다 하겠다. 네. 그러니까 못 큰 거예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패키지도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IP도 우리가 다 개발할게. 아, 그게 생태계가 안 만들어진 거구나.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전까지 생태계가 없어가지고 네. 크지 못한 거예요, 삼성이. 근데 2017년부터는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전략을 바꾼 거죠. 아, 생태계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요번에 보시면 용인에 투자하는 것도 300조 원 네. 투자하는 것도요. 보면 그 파트너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 생태계를 꾸리기 위해서 네. 지금 뭐 소부장 기업들, 그 다음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팹리스 기업들 150개 이상이 참여를 합니다. 아, 그럼 이제 AD 테크놀로지 네. 입장에서는 이제 네. TSMC에서 삼성전자 바꿨잖아요. 네. 그 리스크가 생각보다 컸을 것 같은데. 컸을 겁니다.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이 확실히 보장을 해줬겠죠. 어느 정도 물량 확보해 주겠다. 아, 최소한을 해주겠다. 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다. 네. 아, 제가 또 보니까 네. 그 이런 얘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AD 테크놀로지 조사를 해보면은 아. 삼성전자에서 네. 지분 인수를 하지 않겠느냐. 아,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네. GUC라고 있어요. 네. 그건 뭐냐면은 전 세계적인 디자인 하우스인데요. 네. 그게 TSMC의 넘버원 디자인 하우스예요. 네, 네, 네. 근데 TSMC가 지분을 투자했어요. 아~ 그 기업의 GUC에. 네, 네. 얼마나 투자? 그래서 그 GUC가 엄청나게 네. 규모가 커졌습니다. 또 밀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상생이니까 뭐.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디자인 하우스를 네. 이제 뺏어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상대방의 경쟁력을 네. 떨어뜨리는 전략일 네. 수 있겠네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먼저 발표를 했어요. TSMC에서. 니들하고 안 하겠다. 아~ 먼저 한 거예요, 먼저.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파운드리 사업은 이제 보안이 중요하거든요. 네, 보안이. 네, 네. 그쵸. 다 알고 있으니까 보안이 네. 중요한데 디자인 하우스가 어떻습니까? 다른 데로 거래해버리면 이 정보가 새나가겠죠. 새날 수 있죠. 아까 제가 다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새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야 됩니다. 특히나 TSMC는 보안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아마 삼성보다 더 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요? 철저하게 고객의 비밀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믿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어째 그렇게 뭐 상생의 관계다 서로 네. 성장하는 관계라고 한다면은 디자인 하우스에 투자하는 것과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게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생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네. 그 삼성은 일단은 보시면 워낙 거대한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숙했어요 이미. 기업도 엄청 크잖아요. 네, 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또 특히나 이제 하드웨어 기업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하다 보니까 이 특징이 있어요. 네. 하드웨어 기업들은 성장이 급작스럽게 커지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뭐 매출이 뭐 갑자기 뭐 20%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올라가는데 그 폭이 크진 않다는 특점도 있습니다. 뭐냐면 네. 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그렇죠. 안정적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계속 올라갑니다. 근데 소프트웨어 기업이나 디자인 하우스 조그만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네. 갑자기 막 아, 12배, 3배 막 그렇죠. 될 수 있다는 거죠. 거. 그리고 또 규모가 작기 때문에. 또 인원도 아까 뭐 예, 100명에서 예, 400명을 예, 됐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금방 됐잖아요. 그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크면 주가도 어떻습니까? 네. 갑자기 급성장하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죠.